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랍니다. 까칠한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해요.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박사, 밥사보다 더 높답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입니다.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봉사, 밥사보다 더 좋은 말은 함께 먹자, 함께 하자, 함께 살자가 최고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윤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킨과 맥주가 많이 소비되는 월드컵 시즌입니다. 모두들 응원하시느라고 잠도 부족하고 피곤하시죠? 월드컵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였던 BTS 정국이 부른 월드컵 주제가 드리머스 보내드렸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 응원가죠. 특히 국제축구연맹 주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대회죠. 1954년 제5회 스위스 대회 때부터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꾸준히 경기에 참가하며 실력을 키워오다 2002년 제17회 한일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신화를 써내기도 했죠. 오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월드컵 응원가들로 준비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께 응원하고자 응원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진다 말고 열심히 응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한국오라는 후렴구로 유명한 노래죠. 이 단순한 가사를 반복하다 보면 가슴 저 아래부터 끌어오르는 애국심 유발곡으로 붉은 악마 공식 응원과 고 웨스트 듣겠습니다. 월드컵을 응원하며 김은정님의 달빛마저 나를 응원해라는 휴먼 에세이 책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녀들이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라면 더욱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겪은 아픔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힘듦이 희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건강의 적신호와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저의 아픔이 조금씩 희석되어짐을 느꼈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답니다. 연년생 두 아이의 육아만으로도 벅찼던 30대의 엄마. 인생의 치매가 시작된 시어머니를
셋째 아이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책으로 잊히는 기억 속에서 손길, 눈길마다 마음 닿는 연습을 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저자의 남다른 사랑법이 가족의 간병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인생의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식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치매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가족의 간병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없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던 경험을 의지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시간이 감동적으로 전해집니다. 처음 자신을 본 어머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기억만으로 시부모님에게 도를 다하고 있는 저자의 마음 씀씀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월드컵 경기 외에 야구장에서도 종종 울려 퍼지는 응원가죠. 웅장한 전주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곡으로 독일전 골 넣고 이 노래가 나왔죠. 트렌드 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겠습니다.
잘 사는 법은 결국 잘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사랑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평 많던 사람조차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고 듣는 것, 안고 쓰다듬는 것, 함께 걷는 것처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을 겹치는 일, 마음을 포개는 일이 사랑이었다는, 우리는 그걸 잊고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다음 전해드릴 곡은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곡이죠. 쉬운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로 떼창을 부르는 곡, 클론이 부릅니다. 월드컵송. 누구에게나 돌봄받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듬뿍 담아 사랑을 주세요. 자신이 만든 사랑법은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소중한 꽃이고, 그 꽃의 향기는 결국 베푸는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물론 세상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켜준답니다. 한일 월드컵 당시 가장 많이 불린 응원가 중 하나죠.
듣기만 해도 애국심이 뿜뿜 나는 곡,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응원 DNA, 광화문 광장이 생각나는 오필슨 코리아 보내드리며 오늘은 언제나 응원이 필요한 우리 선수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응원가를 보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딸 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등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건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Champion. 소리 지르는 네가 Champion. 음악에 미치는 네가 내일 모레 오 끝을 미쳐보게